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모로코 마라케시 제마 엘프나 광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행한 때가 라마단 기간이었는데요. 이때는 매일 밤마다 광장 입구에 있는 쿠투비아 모스크에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 정말 많죠? 밤이 되어 찾은 제마 엘프나 광장입니다. 라마단이라 해가 떠있는 동안에는 식사도 안 하고 집에 있던 사람들이 밤이 되자 모두 나와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바람에 광장에는 별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어디 한번 함께 둘러볼까요? 이건 까르모스라는 선인장 열매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어요. 마치 홍시처럼 달달하고 부드럽고 즙이 많아요. 가시가 붙어있지만 할아버지가 칼로 껍질을 벗겨줍니다. 내친 김에 삶은 달팽이에도 도전했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볼까요? 아주 맛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럭저럭 먹을만하네요. 특히 국물은 좀 시원했고요. 하지만 다시 먹고 싶지는 않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입구에 있는 등가게에서 모두 불을 밝혀놓아 등이 더더욱 예쁘게 보입니다. 모로코 등이 유난히 예쁜 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저도 하나 사왔지 뭐예요. 야시장에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던지 세상에나 이건 뭐 밤이 밤이 아니네요. 모로코 전통 옷가게엔 화려한 옷과 신발들로 가득합니다. 가게 청년이 저를 보더니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터번 두르는 법도 알려주고 젤라마 바지라는 전통 의상까지 입혀줍니다. 그런데 입는 방식이 좀 독특하네요. 천 하나로 이렇게 저렇게 두르고 벨트로 마무리하니까 멋진 전통 의상이 되었네요. 아주 특이하고도 예쁘죠? 그나저나 가게 앞에는 우리를 보겠다고 모로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과 함께 사진도 찍으며 아주 즐거웠답니다. 신선한 민트를 판 할아버지, 향신료 가게, 올리브 가게,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와 말린 과일도 진짜 많고요. 끝도 없어요. 광장을 빙 둘러 카페들도 즐비한데요. 노천 카페에도 사람들로 가득가득하죠? 이렇게 특별하고도 신나는 장면을 담겠다고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찍는 여행객도 보입니다. 완전 심취했네요. 우리도 질세라 한 카페에 들려보기로 했어요. 2층에 있는 카페에서 광장을 내려다보자니 과연 대박 장관네요. 여기저기 포장마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욱한 연기 좀 보세요. 거기에 음악과 악기 소리와 사람들로 가득한 게 무슨 난리라도 난 듯하죠? 저는 보자마자 깜짝 놀랐잖아요. 제마 엘프나 광장은 밤이 되면 그 열기가 사그라들기는 커녕 점점 더 살아나서 이 밤이 다 새도록 불야성을 이룬다고 해요. 저도 포장마차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ay again. 아, 감사합니다. Very nice. 음식 파는 청년이 한국어로 인사도 잘하네요. 여러 가지 고기, 양고기, 소고기 여러 가지. 우리가 주문한 메뉴는 뭐 생선 튀김, 올리브 샐러드, 생선 모듬 튀김이에요. 감자 튀김과 빵도 주문해서 토마토 소스와 칠리 소스에 곁들여 먹었어요. 토마토 소스와 칠리 소스. 감자 튀김은 어디서 먹어도 바삭하고 고소한 게 강추하고 싶어요. 마침 제가 묵었던 호텔이 광장 바로 앞에 있어서 다음 날 밤엔 제마엘프나 광장 테라스에서도 식사를 했는데요. 광장 포장마차가 저렴하고 바글거리는 반면 테라스 레스토랑은 한가하게 식사를 하면서 광장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대신 가격은 당연히 비싸겠죠? 저는 두 군데 모두 경험하길 추천합니다. 이건 토마토와 오이를 곁들인 닭고기 요리예요. 모로코에서 즐겨 먹었던 올리브 샐러드에는 빛깔마다 그 맛이 다 달라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이건 마치 고로케 같이 빵 속에 갖가지 야채와 새우, 생선살 등을 넣고 튀겨낸 커다란 빵인데 엄청 푸짐하죠? 아니, 새우와 생선도. 사실 음식 맛은 광장이나 테라스 레스토랑이나 어디가 더 좋다고 할 만큼 그렇게 크게 차이나진 않았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다가와선 장난스레 돈을 얼굴에 붙이더니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모로코 사람들은 무척 장난치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묵었던 호텔이 광장 바로 앞에 있어서 광장을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광장 앞은 밤이 되면 그 열기가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더 살아나서 이 밤이 다새도록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혹 여행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일찍 잠들어버린다면 아까운 것들을 모두 놓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본 제마엘프나 광장은 히잡을 뒤집어 쓴 모로코 여행들도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할 정도로 매우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모로코의 재밌는 여행들은 쭉 계속되니까 기대해주세요. 안녕. 김지영의 여행 채널.